자, 이렇게 어둡죠? 어두운 데서 이거 한번 켜볼게요. 자, 우와, 짱, 대박이네. 아파트도, 자. 안녕하세요, 슈즈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 리뷰하려고요. 요즘에 너무 영상을 안 올리니까 안 올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계시고요. 아,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10월인데도 엄청 덥네요, 날씨가. 그런데 오늘 구름 많이 껴가지고 날씨가 선선해요. 그래서 날이 참 좋아요. 날 좋다.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 뭐냐면 몬스터 드래곤 90이라는 그 괴물 랜턴이 있어요. 이 랜턴을 제가 이번에 풀세트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사용 용도는 이제 해루질이나 뭐 그런 용도 쓰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운전할 때그 비상시에 그 비상 안전등용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용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몬스터 파워 드래곤 90. 아, 맨날 찍는다 하다가 파일이 한번 날라가서 다시 찍어요. 아, 피곤하네. 자, 제가 이걸 풀세트로 샀거든요. 자, 이거는 배터리 충전기 총두 개를 샀고요. 아, 돈 많이 들었어요. 샀고, 이거는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배터리를 딱 보면, 공포탄같이 생겼어요. 와, 사이즈 크죠? 그래서 충전기에 별도 충전기를 써야 돼서, 그 충전기 별도 구매를 했고요. 자, 보면, 이거는 이제 자전거나 뭐 기둥 같은데 매달 때, 그 옵션은 풀 옵션 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 헤드 엄청 크죠? 사이즈. 야. 이걸 하나 맞으면 벽돌같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되어 있고. 자, 이게 본체인데, 자, 본체 보시면, 이렇게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손잡이 이 정도 사이즈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꽂아서 돌려주면 돼요. 아, 묵직하다. 이 꽉꽉 돌려줘야지 이게 눌려지니까 최대한 돌려놓으면 딱이 자세가 되거든요. 이거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그냥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와, 이거 엄청 많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레버를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요. 이게 전원을 딱 키잖아요. 키면 형광등 키는 것처럼 밝아요. 오, 대박이다 이거. 지금 낮인데 이 정도예요, 낮인데. 와, 이거 진짜 좋네. 끄면 쑥. 자, 킬 때는 켰지만 킬 때는 여기 버튼 있죠? 여기를 내려 좀 꺼져요. 아, 이거 진짜 밝다. 와, 대박인데?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캠핑하다 보면 랜턴 좀큰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명용으로 또쓸 수가 있어서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캠핑용으로 이제 오지 같은 데 갔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배터리 걱정 없이 거의 한 달은 여유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보시면 이 스위치가 있고요. 이 스위치를 키면 이야, 대박. 껐다가 키면
이렇게. 우와, 대박이네. 우와, 껐다가. 자, 이렇게 어둡죠? 어두운 데서 이거 한번 켜볼게요. 자. 우와. 짱. 대박이네. 아파트도. 자. 와, 이 어두운 데서 아주 대박인 것 같아요. 끄면, 틱. 자, 이렇게, 띠. 이게 진짜 대박이네. 다시 껐다가, 이렇게 와, 저 나무가 엄청 높은 건데. 하늘까지 가네, 하늘까지 가. 와. 잘 보셨죠? 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일단 저도 이제 많이 써보면서 중간에 틈틈이 써본 경험 다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